추석에 알면 유용한 영어 표현, 저와 함께 오늘 영작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때 물론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 있을 때 또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계속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이 추석 연휴 때 사람들은 뭐 해?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럼 추석 연휴는 영어로 추석 holida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니 추석 연휴 동안? 시작!잘 나오나요, 여러분? 일단은 의문사 what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 people do during 추석 holiday?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holiday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holidays, s를 붙이면은 연휴까지 됩니다. 추석날 하면은 추석 holiday, 추석 연휴, 추석 holidays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거는 가족을 뵈러 고향에 방문해 라는 표현 많이 쓰죠. 가족 만나러 고향에 갈 거야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바꿀 때 중요한 거는 방문하다 라는 동사, 바로 visit라는 동사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향은 영어로 hometown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바꾸면 잘 나오나요? 여러분, 주어가 어떤 주어를 잡아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람들이 보통 방문을 하는 거니까 people이라고 주어를 잡아서 답은 people visit, 어디를? their hometowns.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ir family members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family members, 이게 힘들면은 to see their families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방문하다라는 동사 visit 요거, 그리고 누군가를 직접 뵈다 see 라는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문장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표현,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people gather 라고 하면 돼요. people 대신에 they gather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해? 뭐해 쓰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시작! 좋습니다. 주어는 여러분 뭘로 잡아야 될까요? people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what do people do?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what do people do? 뭐 했을 때 when people gather. 근데 앞에도 people이 있고 뒤에도 people이 나오면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people을 대명사인 they로 바꾸면은 훨씬 더 이뻐요. 그래서 what do people do when they gather? 라고 했겠죠. 자, 사람들이 모이다. 어떻게 말한다? people gather. 이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바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차례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제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memo에서 출발한 memorial 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형용사로 쓰면은 memorial service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memorial 자체를 명사로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memorial 얘 자체가 차례가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차례를 지낸다. 지내다라는 동사 여러분 어렵죠? 물론 have a memorial 이렇게 해도 되고 have a memorial service 얘도 됩니다. 근데 뭔가를 개최하다, 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hold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다라고 하면은 Korea held the World Cup game in 2002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 주어만 잘 넣으면 돼요. 시작!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를 뭘로 잡아야 돼요? They 또는 people로 잡으면 돼요. 저는 여기서는 they로 잡겠습니다. They hold a memorial for their
ancestors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여러분 ancestors 얘가 선조 조상이라는 뜻인데 이건 정말 옛날 옛날 선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사실은 for their grandparents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선조를 위해서 차례를 지내면 ancestors 라고 하면 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차례를 지내면 for their grandparents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가면은 they hold a memorial for their grandparents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옷을 입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동사는 wear 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고 한국의 전통 옷 전통이란 표현 traditional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의 한국 옷이라고 하니까 traditional Korean clothes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한국의 전통 옷을 입습니다. 시작.어렵지 않죠? 주어 동사만 잘 잡으면 돼요. 주어는 we wear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we wear 뭐를 traditional Korean clothes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clothes 이게 복수니까 앞에 어나 언을 안 써요. 전통 음식은 traditional food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추석 특집을 하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계속 진행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가족은 미리 조리된 명절 음식을 사기로 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기로 했다 라는 표현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한 한국말이 영어로 빨리빨리 안 나온 이유는 주어 동사를 못 잡아서 그래요. 일단 주어는 우리 가족이니까 my family 라고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our family 하는데 our family보다는 내 가족이란 소리예요. my family is a little bit better. 그래서 my family 사기로 했다. 이게 어렵죠. 결심했다 사기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미리 조리된 이란 음식은 pre-cooked 라는 형용사를 쓰면 돼요. 명절 음식 어렵지 않죠? holiday dishes dishes가 싫으면 holiday meals 미래 의미는 식사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We decided to buy 뭘 사기로? pre-cooked holiday meals instead of meals you can use dishes 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관련된 표현 조금 어렵지만 저랑 같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추석 연휴 동안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계획이 있니? 추석 연휴 동안 추석 연휴 동안은 그 사이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during the 추석 holidays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 잘 나오나요? 그래서 너는 계획이 있니? 라고 했기 때문에 Do you have any? 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plans? 언제? During the 추석 holidays.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명절 연휴가 길지만 이것 자체를 하나의 단수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석 holiday S를 안 붙이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러분 둘 다 됩니다. 그래서 during the 추석 holiday or during the 추석 holidays 둘 다 됩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큰 명절 얘를 영어로 바꾸면 a big holiday 이겁니다. 자 다가오다라는 동사 어떻게 말할까요? 오다라는 come 이게 다가오는 거는 이 와가지고 눈앞에 쇽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come up 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면 그렇죠. A big holiday is coming up 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The weekend is coming up. 이렇게 쓸 수 있는 come up이라는 동사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다음은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뵈러 갈 거예요. 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be going to를 쓰고 직접 가서 만나다라는 동사는 뭐 있을까요? see라는 동사를 써주세요. 그래서 나는 의사를 직접 만날 거야 라고 하면은 I'm gonna meet 이라고 안 하고 I'm gonna see a doctor 라고 하죠. 나는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볼 거야. I'm gonna see a movie.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접 부모님을 뵈러 갈 거야. 어떻게 말한다? 아, 좋습니다. I'm gonna see my parents. 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추석 연휴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m gonna see my parents during the 추석 holida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during the 추석 holidays 뒤에 s를 붙여도 좋아요. 자, 다음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일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영어로 family, 친척은 relativ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다라는 동사를 물론 gather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get together 이걸로 하겠습니다. together, 함께, get, 얻는 거니까 모이다라는 뜻이요. 그럼 우리는 모일 예정이다라는 be going to를 써서 문장을 만들면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는 뭡니까? 가족이니까 my family and my relatives 뭐 할 예정이다? are going to get together 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친구들이 모일 예정이다 하면은 My friends are going to get together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추석 연휴에 삼촌 댁에서 자려고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다라는 동사는 sleep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넘어가서 자는 거니까 sleep over 라는 동사를 쓰면은 어디 가서 하룻밤 자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누가 자는 겁니까? 내가 잘 예정입니다. 어디서? 나의 삼촌 집에서. 언제? 추석 연휴 동안. 바꾸면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주어만 잘 자면 돼요. 주어가 뭡니까? I am going to. 이게 주어죠. 이걸 줄여서 I'm gonna 라고도 할 수 있어요. I'm going to 동사 sleep over. 어디서? At my uncle's place. 또는 at my uncle's house. 둘 다 돼요. At my uncle's place. 언제? During the 추석 holidays. 이거 대신에 during the 추석 holiday.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여러분, 이 구조만 잘 잡으면은 문장이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동사 sleep over 어디서? At my uncle's place. 언제? During the 추석 holidays.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부분의 일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그저 둘러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명절 때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도와주는 게 조금 어색하다면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 같이 쇼핑을 간다거나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일은 여자들이 한다. 그럼 여자들이 한다 대부분의 일을 이거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 most of the work 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most of the work 이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앉아서 이야기한다. 앉다라는 동사 sit 이야기하다 and talk 이건데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it around and talk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일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그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Women
여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women이라고 하는데 서로 알고 있는 그 여자들 그래서 the women do most of the work 라고 하면 되고 뒤에는 and the men 뭐 한다? just sit around and talk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표현대로 할게요. 여자들 한다 대부분의 일. The women do most of the work. 그리고 남자들은 둘러앉아서 이야기한다. And the men just sit around and talk.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알게 되면은 단어 배열만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명절에 관련된 표현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이 구조 잡는 거 정말 중요해요. 부산까지 4시간 걸려요. 바꾸면? 프랭크쌤 영어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는 아마 빨리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합니다. 걸리다. 쓸 주어가 없으니까 i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take를 써서 it takes.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It takes 4 hours. 뭐 하는데? To get to Busan. 이렇게 가는 거죠. It takes 4 hours to get to Busan. 시작. Aju 좋습니다. 여러분, 걸리다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It takes 4 hours to get to Busa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어머니께서는 아프세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명절 증후군 syndrome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그냥 쉽게 어머니가 아프다 get sick 이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그럼 추석 연휴가 끝나면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시작. 어머니는 아프시다. 잘 나오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하면은 뭐 finishing the 추석 holiday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끝나다라는 소리는 추석 연휴 후에 라는 뜻이에요. 학교 끝나면 finishing school 얘보다는 after school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수업 끝나면 finishing class 얘보다는 after class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얘를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after the 추석 holiday or after the 추석 holidays 둘 다 됩니다. 누가? My mother 보통 아파요. Usually gets sick.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끝나면 엄마는 항상 명절 증후군으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My mother is always suffering from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My mother always gets sick. 간단하게 가는 연습. 여러분 계속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표현 바꾸면 좋습니다. 여러분 갔다 왔다 went and came back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로 바꿔도 되지만 그냥 영어는 갔다 왔다는 소리는 그냥 갔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주어를 숨어있는 주어 I went to my hometown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이 쉽지만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숨어있는 주어를 못 잡는 거예요. My hometown 이게 아니에요. 누가 간 거예요? I went to. 영어는 항상 이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면은 이걸 외웁니다. 금방 까먹게 되죠. 본질에 충실하자. 우리 구조 잡는 연습에 정말로 충실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거기까지 보통 3시간 걸려요. 나오나요? 이 정도는 바로 나왔죠? It usually takes. 주어 동사가 빨리 나오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t usually takes about 3 hours. 뭐 하는데? To ge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It usually takes about 3 hours to get there. 이게 여러분 빨리 안 나오는 게 뭘까요? 구조를 못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통 3시간 걸린다. 바꾸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It usually takes 3 hours. 이게 이 0.0001초 안에 안 나오면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계속 구문 연습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usually takes about 3 hours 뭐 하는데? To ge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차가 많이 막혀서 5시간이나 걸렸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시간이나 걸렸어요. 어떻게 바꿔 영어로? 이게 안 바뀌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표현을 알아도 5시간이나? 이나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지만 영어는 이 단어의 배열하는 순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말의 조사를 그렇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 It took 5 hours.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It took 5 hours. 그리고 다음에 차가 많이 막혀서. 막혀서라는 표현은 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연습. 내가 아파서 because of getting sick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지만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it took 5 hours 뭐 때문에 because of heavy traffic 이라고 하는 거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5시간이나 걸렸어요. 한 번 더 바꾸면 It took 5 hours because of heavy traffic.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이 구문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원래 부산까지는 한 4시간 걸리는데 이번 차가 막혀가지고 5시간이나 걸렸어. 이런 표현. It usually takes about 4 hours from here to get to Busan but it took 5 hours because of heavy traffic. 이 문장이 여러분 한 번에 나온 이유는 제가 이걸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이 구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면은 이 정도의 속도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이에요. 할아버지 산소에서 벌초를 했어요. 그럼 벌초를 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벌초를 하는 거는 잡초를 빼내는 거죠. 일단 없애다라는 remove 동사와 잡초 weed 두 개를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니까 이 주변 around my grandfather's grave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산소는 oxygen이 아니에요. grave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산소에서 벌초를 했어요. 주어만 넣어가지고 바꾸면 정말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I removed weed. 잡초가 하나가 아니니까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영어는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I removed weed. 할아버지 산소에서. Around my grandfather's grave.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벌초하다라는 표현.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얘를 영어로 바꿀 때는 풀어서 얘기한다. Remove weed. 어디 주변을? Around my grandfather's grave.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명절 전통 음식을 만들었어요. 얘는 어렵지 않죠. 시작. J�습니다. 쉬워요 그냥. I made. 뭐를? Traditional holiday dishes. Dishes 대신에 food를 써도 됩니다. 얘는 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S를 안 붙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제사 지냈다. 앞에서 한 번 더 했으니까 빨리 가죠. 좋아요 여러분. 물론 I held a memorial 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좀 더 쉽게 I had a memorial service. 앞에는 서비스가 없었고 뒤에는 서비스를 일부러 넣은 겁니다. I had a memorial service. 누구를 위해서? For my grandparents.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어로 grandmother, grandfather도 되지만 합쳐서 grandparents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우리는 성묘를 했어요. 성묘하다라는 표현. 두 성묘 이게 아니에요. 성묘를 풀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바꾸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묘하는 게 뭡니까? 그냥 거기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We visited 어디를 방문했다? Family graves 라고 하면 돼요. 그냥 뒤에 거는 여러분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We visited family graves. Family graves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We visited our family grave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묘하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를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해가지고 음식 놓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뒤에는 이 성묘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써보세요. To pay our respec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y respect의 의미는 존경을 하다. 두를 안 쓰고 여기서는 pay, 지불하다라는 pay를 썼어요. 그래서 to pay our respect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희 엄마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하면은 I respect my mother 라고도 할 수 있지만 I always pay my respects for my mother.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묘를 했어요. 바꾸면 아, 좋습니다. We visited family graves. 뭐 하기 위해서? To pay our respects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 추석에 관련된 영어 문장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니까 조금씩은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어떻게 말한다? Have a great time 이라고 하죠. 근데 보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요. 그래서 had a great time 누구랑? With my family 추석 연휴 동안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잘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어렵잖아요. 숨어있는 주어만 잡으면 됩니다. I had a great time 누구랑? With my family 언제? During the 추석 holiday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오늘 추석 특집으로 그냥 추석에 관련된 표현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은 되는구나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 표현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런 표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 구조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유료 강의로 체계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운전하신 분들은 안전운행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안 나도록 건강도 유의하고 우리 추석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